여러분, 오늘은 제가 작년부터 기다려온 Songs of Conquest! Songs of Conquest! 라는 Heroes of Might and Magic 시리즈와 플레이 방식이 굉장히 유사한 턴제 전략 RPG 장르의 게임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플레이해본 결과 확실히 히마메와 플레이 방식이 굉장히 비슷했지만 그래도 이 게임은 이 게임 나름대로의 매력과 차이점들이 있었고 굉장히 재미까지 있었어요. 물론 아직은 얼리라 그런지 히마메보다는 조금 깊이가 얕았고 컨텐츠도 좀 부족함이 느껴지긴 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 제가 아까부터 히마메 거리는데 혹시 히마메 시리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진짜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히마메는 아주 오래전 출시되었던 턴제 전략가 게임입니다. 저는 히마메3를 하필 성장판이 한창 열려있던 시기에 접해했던 바람에 그 이후로 키가 멈춰버렸고 당시 초등학교 자퇴까지 고민했을 정도로 굉장히 빠져서 플레이했던 턴제 전략 게임이에요. 저는 아직도 제 핸드폰에 히마메3의 게임 오프닝 음악을 저장해두고 차에서 들으면서 다녀요. 이 아름다운 하프의 선율 들리십니까 여러분? 대천사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이 노래를 들을 때면 매번 대천사가 거주하는 하늘 궁전 같은 게 떠오르네요. 진짜 게임성만 대단한 게 아니라 노래 힐링도 개쩔었습니다. 하여튼 옛날에 히마메 할 때는 맨날 우리 형이랑 같은 컴퓨터로 한턴 한턴씩 막 하면서 플레이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이좋게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이라도 느리게 플레이하면 막 자꾸 옆에서 우리 형이 니 좀 빨리 좀 안 하나 하면서 막 야단 맞아가면서 플레이했었다 보니 이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던 게임인데 지금 이 게임은 나라별 서버도 있고 멀티 기능이 마련되어 있네요. 심지어 한국 서버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제가 멀티플레이어를 좀 살짝 들어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뜨는 것으로 봐서 아직은 뭐 멀티가 안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나중에는 이 게임으로 인해서 형제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날 일은 없겠네요. 하여튼 오늘 가져온 게임의 플레이 방식은 우선 영웅을 데리고 다니며 유닛들을 고용하고 맵을 돌아다니며 적들과 전투를 치르고 자원 및 템들을 파밍해가며 기지를 건설해 나가는 플레이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히마메와 비슷했습니다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면 우선 이 게임에서는 템들이 등급별로 다양했다 보니 템 파밍하는 맛도 좀 있었고 또 연구라는 기능을 통해 여러분이 데리고 다니는 유닛들의 능력치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주거나 보유할 수 있는 병사의 최대 수량치를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다든지 그리고 기지 건설 기능 역시도 히마메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캠페인 모드로 조금 해보다가 아예 혼자 스커미시 모드로 갈아타서 좀 더 깊이 있게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게임에는 총 4가지 종족이 있는데 각 종족별로 완전 다른 개성을 지녔다 보니 어떤 종족 을 하든 다 재미있었고 그 무엇보다 이 2.5D 그래픽이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심지어 타격감도 시원한 게 좋았어요. 다만 난이도 설정이 보통까지밖에 없었는데 이 보통으로 하니 너무 쉬워서 조금 심심함이 있었고 맵들도 아직은 얼마 없어서 가격대에 비해 컨텐츠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일단 지금은 얼리 액세스니 추후에 추가적으로 더 크고 또 다양한 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지금 당장에도 커뮤니티 맵이라는 곳에서 다양한 맵을 다운받아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고 맵 에디터를 통해 직접 맵을 제작해서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이 점은 꼭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물론 이제 이렇게 직접 맵을 만들게 되면 보통 요런 그림이 나오겠지만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게임이 출시되기도 전부터 제가 미리 개발자에게 한글화에 대해 한번 문의를 해봤었는데 다행히 얼리 액세스 기간 중에 한글화를 진행할 예정이고 정식 출시 때는 확실히 한글 지원을 할 거라 하네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해준다니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과연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려 볼게요. 일단 캠페인 모드도 재미는 있지만 저는 스커미시 모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게임을 처음 시작 하실 때 종족을 고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이 게임에 알레온, 바로니, 바르야, 라나록 총 4가지 종족이 존재했습니다. 일단 근데 어떤 종족으로 하던 플레이 방식은 똑같이 영웅 한 명으로 시작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이 발전시켜 나갈 마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병사들을 뽑아낼 수 있는 시설물들과 자원을 생산해내는 시설물 그리고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연구 시설물 등 지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지만 처음에는 마을이 좀 좁아서 마을 자체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이 슬롯이 더 늘어나게 되고 더 많은 시설물들을 지을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한 마을의 모든 종류의 건물들 다 짓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른 장소에 위치한 기지를 털어서 여러분의 기지로 바꾼 뒤 이 본 기지에서 못 지었던 시설물들을 추가적으로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건설 가능한 건물들은 단계별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고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여러분이 고용할 수 있는 병사들의 등급을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기지에 건물들을 지어가며 여러분은 영웅을 데리고 맵을 돌아다니며 주변에 보이는
자원들을 획득하고 장기적으로 자원을 제공해주는 시설물들도 점령해가며 전투를 치러야 했는데, 전투는 여러분이 직접 일일이 치를 수도 있지만 뭔가 턴제로 치르기가 귀찮다 하시면 빠른 전투를 통해 바로바로 전투를 끝내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빠른 전투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제가 직접 했을 때보다 훨씬 결과가 안 좋게 끝이 나서 웬만하면 저는 직접 전투를 치러줬었습니다. 근데 만약 전투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 이 게임에서는 병사들을 새로 모으는 방법, 연구를 통해 여러분 병사들의 스탯 자체를 강화시켜주는 방법, 또는 영웅의 장비 파밍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이 게임에서의 장비템들은 등급별로 굉장히 다양했다 보니 어떤 장비를 착용하느냐에 따라 전투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마법적으로 초점을 두고 싶다면 그렇게 해서 전투에서 마법을 통해 직접 적들을 후들게 패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한판 한판 치르는 전투들은 턴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특히 그래픽이 뭔가 굉장히 제 스타일이라 그런지 하는 내내 힐링이 되었어요. 게임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아직까지는 얼리 액세스라 그런지 단점들도 몇 가지 보이긴 했는데, 아까 처음에도 언급해드렸듯이 이 게임은 희마매보다는 확실히 깊이가 좀 많이 얕았고, 컨텐츠 역시도 가격대에 비해 아직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맞다, 턴을 종료하고 상대팀이 플레이하는 동안은 좀 뭔가 화면이 탁탁탁 하면서 계속 끊기는 증세가 있었는데, 솔직히 이게 게임 플레이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지만 그냥 뭔가 간지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살짝 고쳐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거기다 맵의 종류도 좀 부족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게임의 난이도 또한 굉장히 쉬웠다 보니 하다 보면 조금 심심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특히 희마매의 경우 큰 맵으로 하게 되면 마치 그냥 하나의 새로운 RPG 게임을 하는 느낌으로 탐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 게임은 큰 맵이라 해봐야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솔직히 희마매라는 개가 게임과 이제 막 출시된 얼리 액세스 게임을 비교해서 그렇지 이 게임 자체만으로 봤을 땐 진짜 재미있고 잘 만들었다는 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얼리 액세스 기간 동안 한글화를 진행하고 새로운 컨텐츠들과 업데이트들을 해나간다고 하니 저는 이 게임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네요. 희마매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강추드리지만 아직 완성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솔직히 한판 한판 난이도가 좀 쉽고 금방 끝난다는 게 좀 아쉽다 이거지. 이 전투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막상 게임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게임의 그래픽이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이 그래픽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고 싶네요. 하여튼 저는 이 게임 추천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도 괜찮아 보인다 하시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ジゴン 음악저작권 음악저작권 ジゴン ジゴン 음악저작권 ジゴ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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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